사람이 죽지요. 죽을 때는 대단히 고통을 앓습니다. 우상. 여러분 알아야 할 겁니다. 대단한 고통을 느껴. 그러나 착하게 산 사람들은 고통 없이 가. 그거 아십시오. 금강경 읽으면, 많이 금강경을 읽으면 편히 가. 요거 꼭 알아두십시오. 염불을 많이 한 사람들은 편히 가. 잠자듯 가. 요 사실 유념하십시오. 그래서 죽음은 어쩌냐? 거의 절반이 저승에도 가지 못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거의 절반은 명부에도 못 간다 하는 걸 알아두십시오. 명부에도 못 간다 하는 말은 저승에도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중음세계라고 합니다. 그 세계로. 중음계라고. 중음계로 빠지는 분들이 거의 절반은 되더라. 자, 중음계란 어떤 곳인가? 저 세상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니요. 거기는 이 세상은 몸뚱이를 지니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저 세상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논제를 받아가지고 지옥을 가든 축생을 가든 아귀 세계로 가든 다시 사람 몸을 받아 오든 하늘로 가든 그래. 저 세상도 아니요. 그래서 이걸 중간계라고도 합니다. 밀교에서는 중간계 그러면 중간계. 거기는 춥고 배고파. 춥고 배고파. 너무너무도 춥고 너무너무도 배고파. 여러분 설음 중에서 춥고 배고픈 설음이 최고, 제일이요. 중음세계로 왜 떨어지느냐? 요건 이야기할게요. 왜 중음세계로 떨어지느냐? 사람들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왜 중음세계로 떨어지느냐? 첫째, 착이 강한 사람은 중음세계로 떨어져. 그 말은 뭔 말이냐? 착, 집착. 아실 거예요. 집착. 착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 명예, 색에 강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이 세상 미련을 버리지도 못해. 착이 강해서 못 가. 저승을 안 가. 저승사자가 잡아가도 도망쳐버려. 도망쳐버려. 그 저승사자는 일찍으로 가. 일찍사자예요. 쭉 앞으로 가. 따라온가 보다고 가. 포승 묶어가지고 도망쳐버려. 그러면 보고 해버리면 끝나. 자기 강한 사람. 남편을 너무 사랑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열 살도 못 먹은 내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아들을 놔두고 죽는다? 이건 절대 못 가. 아들 주변을 돌아 죽은 후에는. 절대 못 가. 등등. 자기 있으면 못 가고. 둘째. 자살하면 못 가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살했다 절대 못 가. 명부에 있어. 명부 못 들어가고 있어. 떨어져 죽었다. 또 칼로 스스로 자진해서 죽었다. 그 상태로 있어. 거구가 묶여 있어. 그 장소에. 그걸 지박이라는 지박. 지박령이 돼 있어. 무지고원으로 있어. 또 그다음 나쁜 병. 나쁜 병. 암이라든지 뭐 아주 나쁜 병이 있죠. 중풍이라든지 무슨 문둥병이라든지 또 정신병이라든지 이런 나쁜 병을 앓고 죽은 사람은 절대 못 가 명부를. 네 번째, 집을 나가서 사고사 당한 사람은 명부를 못 들어가. 집을 나가서 객사라며 객사 행사. 요 네 가지 경우가 있어. 그래 못 들어가. 그 사람들은 명부에 못 들어가. 그러면 저승을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범죄 피의자가 기소하게 되면은 이제 재판받잖아요. 판사한테. 재판받죠. 그와 같이 재판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열시왕이 있습니다. 열시왕. 염라대왕을 비롯해서 열시왕이 있어. 열시왕을 다 거쳐가서 가축하면서 논죄를 받습니다. 논죄. 너는 살아서 어떻게 살았느냐? 인간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논제를 받습니다. 논제도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업거울이 있고 논제를 하는 재판장, 시왕 밑에 판관들은 신통이 있으니까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아, 어떻게 살아왔구나 정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거짓말 할라야 할 수가 없어. 그런 논제를 받습니다. 49일입니다. 49일. 그건 거의 맞습니다. 일주일에서 49일 논제를 받은 후에 갈 곳이 정해집니다. 요거 진실입니다. 요것은 이 불교보다도 도가의 이 서적을 보면 조금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밝혀놨습니다. 거기가요. 어쨌든 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도 중에 하나 갈 곳이 정해집니다. 정해지는데 대부분 지옥을 가더라 겁니다. 죽어서 지옥 가면 큰일 나. 여러분, 소련 치하의 정치범들을요 무섭게 다루었습니다. 무섭게 다뤘어요. 그런 실화 장편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보십시오. 전기 고문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 짐승 다루도 돼. 치고 패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 방법에 있어서도 이건 인격이라는 것이 없어. 그렇게 무섭게 다루잖아요. 그것은 지옥의 벌로하고 천당이요. 그거는 천당. 그런 지옥이 있어. 지옥도 8만 4천 지옥. 8대 지옥이 아니라 16지옥이 아니라 500대 지옥이 아니라 그렇게 많아. 하나하나의 지옥의 넓이는 사바세계만도 더 넓어. 그런 지옥이 있어.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자상이도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지만 그 후로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이것이 묻혀져 버렸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지은 업을 따라서 육도에 윤회합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영산불교에서 이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재확인하고 재확인합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저기 스포츠도요, 축구라든지 씨름이라든지 마라톤이라든지 전번에 동계올림픽의 그 피겨스케이트라든지 어쨌든 여러 스포츠가 있잖아요. 음악이라든지 미술도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하려면요. 뛰어난 사실, 바탕, 재질이 있어야 돼요. 선천적인. 그러면서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필수 조건은 뭐냐? 위대한,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돼. 지도자를 만나야 돼. 김연아도 그 감독 코치가 이름 있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있어서 이번에 금메달 딴 거예요. 우리 불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수행하는 스님들도 또 여러분도 영적인 스승을 또 혹은 위대한 스승을 찾아가야 돼요. 그분은 잘 알기 때문에, 길을 알기 때문에 그런 길로 가면은 종아리로,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려서 너 가면 안 된다 하고 그래서 향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 위대한 스승을 만나야 돼요. 정법을 만나야 돼요. 정법을. 여러분 우리는 윤회를 벗어나야 돼요. 지옥의 고통을 받아도 안 되고 여러분 받아도 안 되고 이 좋은 몸을 버리고 이제 짐승이 된다? 이거 생각할 수가 없어. 안 그럽니까? 짐승으로 태어나봐. 한두 번 태어난 거 아니야. 짐승으로 태어나면 거의 열두 띠를 돌게 돼 있어. 한두 번도 아니야. 50번, 100번도 그래. 태어나고 그래. 소로 태어나고. 그래서 또 옮기고 그래. 지은업이 지중하니까. 그러면 짐승 죽을 때 어떻게 죽죠? 소는 쇠망치로 머리를 때려서 죽여. 여러분을 누가 쇠망치로 머리 때려서 죽인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우리는 절대 짐승들만 한데 돼지는 어쩌나? 양 손발 묶어가지고 머리통을 때려가지고 칼로 목을 찔러서 피를 내. 그렇게 죽이잖아. 그런 짐승이 되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음세계로 떨어져도 안 되고
그리고 지옥아귀 축생으로 떨어지지도 않대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이거 힘주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니까 스승을 만나기를, 정법 도량을 만나기를 정말로 역설입니다. 여러분한테. 우리가 죽으면 매미가 허물을 벗고 나가는 놈 있잖아요. 그와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이 몸을 버리고 나오는 놈이 있어. 이걸 영혼체라고 그래. 우리 영산불교에서는 영혼체. 영혼에는 몸뚱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 이것이 윤회의 주체요. 무아, 무아. 이게 불교의 중심 교리이기 때문에 무아를 잘못 알아가지고 윤회의 주체를 부인해. 없다고 해. 지금 그런 실정인데 인간 영혼의 실체를 규명한 영산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완벽한 그 불신을 규명한 영산불교에서는 그 사람들의 주장과 말을 한탄하면서 내 책의 한 장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이다. 영혼은 몸뚱이가 있어. 영혼체가. 이것이 윤회의 주체다. 윤회의 주체다. 무아라는 것은 비아다. 비아. 탐욕. 그리고 지내심. 우치한 마음. 이런 번뇌들. 업장들. 악과 습에 탁한 기들이 도둑도둑 붙어있어. 그걸 다 털어버리라. 이거 털어버리는 것이 이제 수행인데. 다 털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오. 순수 자기 영화가 나와. 이게 아라하니요. 여기가 이제 아라하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무아를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해. 인간의 참모습은 여러분 몸뚱이가 참모습 아니요. 여러분 것 아니요. 이거 가짜요. 이거 가짜인 거요. 이 말은 맞아요 지금. 가짜요.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는 영혼체와 그 빛깔이 여러분의 참모습이지 육체는 거짓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거 잘 아십시오. 살아서 잘 살고 죽어서 좋은 곳에 가야 돼.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럽니까? 살아서 잘 살고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야 돼. 최소한 하늘 가야 되고 죽으면 인간으로 오고 그래야 돼. 그러다가 정법을 만나면 윤회를 벗어날 수가 있어. 정법을 만나야 돼. 그래서 우리는 다급생으로 지은 죄업장을 닦을 줄 알아야 돼. 이걸 안 닦으면 안 돼. 다급생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죄를 닦아야 돼, 여러분. 둘째, 다급생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빚을 갚아야 돼. 은혜를 갚아야 돼. 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요, 살아생전의 숙제인 겁니다, 여러분. 수행승도 그것이 숙제예요. 그러려면 부처님께 귀의해야 돼. 진짜 부처님 종단의 교단에 귀의해야 돼. 여러분 공덕을 지라고 부처님 교단에다가 시주하거나 등을 밝히거나 그 등에다가 반드시 내가 지은 죄를 참회합니다. 내 지은 죄를 소멸해 주소서 써야 된다고. 다급생으로 사람 몸 받아오면서 살생은 죄가 있잖아요. 살생은 죄. 사람도 죽이고 동물도 죽이고 동물도 사람 명체가 들어가는 동물이 있어. 그거 죽이면 안 돼. 원결이 맺어져. 원결이. 저 중학생 누구 하나가 성폭행 당해서 죽었잖아요. 그 죽인 놈하고 원결 때문에 그래 전생에. 상대를 죽이면 반드시 그 상대한테 죽을 날이 있어. 이것이 인과요. 이것이 인과요. 이것이 인연법이요. 이것이. 이것이 진리요. 이 입법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오. 이 입법이 우주, 만물, 인간 모두를 지배하고 있어. 이 입법이. 그래서 우리는 나쁜 짓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부디 당부합니다. 업을 이상 짓지 말고 착한 사람 되어서 부모, 조상에게 효해서 은혜를 갚고 이웃을 위해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더욱 거룩하신 우리 부처님 그 가르침을 따라서 불자답게 염불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은 타급생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죄업이 태산만 해서 이 죄를 닦고 씻고 은혜를 갚고 피지를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5개 십선으로 살아야 하늘을 가고 윤회를 벗어납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다음 생에도 사람 몸 받고 하늘 가고 그래서 지긋지긋한 이 인생 안 오고 오지 않고 하늘에서도 하늘이라고는 저 성중 하늘 거기서도 하늘이라고는 극락세계 거기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갈 길이 있습니다. 자 이만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은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